메인은 이게 아니라 떡입니다. 떡. 이거 원더스쿱 녹차밭 그린티. 이거 하나가 비어있는 건 제가 아까 하나 먹어봤어요. 맛있더라고요. 떡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은 분들이 분을 뒤지셨어요. 약간 얼려놨다가 냉동 보관해놨다가 바로 해동시킨 거거든요. 지금 좀 차가워요. 아이스 모찌 같이. 아이스 모찌 같아. 아이스크림 살짝 밖에다 녹여놨어. 와. 녹차 진하다, 이거. 이렇게. 이건 흑미 버전도 있어요. 둘 다 이마트에서 샀고, 얘는 5천 얼마 했던 것 같고, 얘는 원래 11,500원인데 20%만 30% 세일해서 8,800원인가? 맞나? 20%하면 8,800원? 아이스모찌 샀어요. 아이스모찌 냉장고에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, 그건 이팅 사운드로 찍어보려고. 요거는, 요거는 이렇게 먹고, 떡 안쪽에 아이스크림? 파 때문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저도 미국 교환학생 갔었거든요. 떡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. 근데 또 이런 떡은 안 팔잖아요. 제가 만들어 먹었었어요, 여기서. 아, 진짜 맛있다. 근데 이게 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절편이랑, 아우, 녹차. 일단 떡이랑 아이스크림은 되게 잘 어울려요. 근데 녹차 맛 진하고 절편 안에 팥 들어가 있고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어. 모찌는 약간 부드럽고, 쫄깃한데 부드럽고 쭉쭉 들어가잖아요. 절편은 쫀득함이 더 강해요. 씹는 맛이 더 강해요. 제가 입이 작아요. 입이 작은데 입에 꽉 찬 느낌을 좋아하기도 하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금. 외국 친구들 많았는데 너무 제가 갔다 온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고 저는 저의 삶을 살고 있고 가끔 이제 인스타 메시지 뭐 이런 걸로 안부나 묻고. 네, 생방송입니다. 이런 거 민망하지 못하겠어.
밖에서 새 우는 소리 나는데, 새 우는 소리 혹시 마이크에 잡히나요? 너무 처량하게 우는데? 닫을까? 창문? 닫아야겠다. 밖에서 막 떼기떼기 이런 새 말고 훅훅훅훅훅훅 이런 새 있죠? 그렇게 우는 거. 내가 뭘 흉내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울어가지고 제일 잘 어울려요. 더 이상 찌질해도 않기 위해서 운동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. 오늘 헬스 정지시키고 왔어요. 여기 사랑이 뽑으면 1, 2주는 운동 못한다고 하고 제가 4개 다 했거든요? 4개 다 있어가지고 오늘은 일단 여기가 너무 부어가지고 여길 뽑는데 다 뽑아야 될 것 같아요. 다 매복이라 너무 무서워. 두 개씩 한 번에 뽑고 바로 설렁탕 먹었습니다. 아니 제발 뭔가를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먹기는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새우깡이 있는데 먹을까요 말까요? 다이어트 중. 드시지 마세요. 아니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뭘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왕 먹을 거면 같은 칼로리인데 새우깡을 먹는 것보다는 더 맛있는 걸 먹는 게 나아. 저는 맛없는 거 먹고 살찌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. 맛있게 먹고 살찌면 돼. 그러면 상관없어. 아 물론 새우깡이 맛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. 아이스크림 너무 잘 왔구나. 끝. 한 술 정도가 남았는데 사실 떡이 너무 쫄깃쫄깃해서 조금 무리가 가므로 떡은 여기서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녹화는 끌게요. 다 먹어서 녹화 끝.